1988년 골든트리오 마지막 작품 기룡맹장에서 원표의 상대역으로 호쾌한 액션을 선보인 주비리는 1958년 홍콩 태생으로 1976년 캐나다로 이민을 가며 캐나다에서 학업과 동시에 킥복싱, 무에타이 등 각종 무술을 수련해 캐나다로 이민 간 지 채 10년도 안 된 1985년 킥복싱 WKA 슈퍼웰터급 챔피언까지 오른 킥복싱 출신 배우입니다. 주비리는 킥복싱 챔피언에 오를 때까지 단 한 번도 KO패를 당하지 않을 만큼 맷집과 투지가 강한 선수로 유명하며 주비리의 명성을 익히들은 홍금보가 직접 캐나다로 건너가 스카우트할 정도로 홍콩 영화계에서도 무술만큼은 이미 검증된 액션 배우입니다. 주비리는 1987년 홍금보가 감독 주연한 전쟁 영화 동방도금에 월맹군 악역으로 출연해 홍금보와 대등한 액션을 선보이며 홍콩 영화에 정식 데뷔합니다. 주비리는 80년대 악역 배우로 이름을 날린 저기에 절도 있는 액션과 달리 실전을 방불케하는 저돌적인 액션과 킥복싱, 무에타이 등 각종 무술을 응용한 액션 연기는 실제 격투기 경기를 보는 듯 실감나는 연기로 유명합니다. 주비리는 80년대 후반 홍금보가 제작 감독한 동방도금, 기룡맹장, 과부신랑, 굴룡이봉 등의 액션 영화에 무술자라는 스턴트 배우로 출연했지만 90년대에 접어들어 비중 있는 조연급 배우로 활약하며 주비리 전성시대를 열게 됩니다. 주비리의 이름을 국내에 알린 영화는 1994년 이소룡의 정몽웅을 리메이크한 이한걸 주연의 정무영웅으로 주비리는 정무영웅에서 일본군 최종보스로 출연해 이한걸과 생사결을 펼치며 레전드급 액션 연기로 국내 팬들의 뇌리에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특히 골든트리오 마지막 작품 기룡맹장에서 원표와 펼치는 고난도 액션은 80-90년대 홍콩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가장 기억에 남는 액션 명장면으로 손꼽힙니다. 80년대 대표 악역 배우인 저기는 주로 성룡, 홍금보, 원표, 골든트리오를 단독으로 상대하는 최종 보스로 출연해 잘 짜여진 각본대로 깔끔하고 절도 있는 액션 연기를 보여주는 반면 주비리는 골든트리오 이외에 이연걸, 견자단, 오경 등 주연급 배우들보다 무술 실력이 월등히 뛰어난 최종보스로 출연해 180cm의 큰 키에서 나오는 타격감 높은 발차기와 고난도 스턴트 액션으로 주연급 못지않는 무술 실력을 선보이며 90년대 홍콩 영화 최고 악역 배우로 등극합니다. 주비리는 영화배우와 더불어 1992년까지 WKA 프로 킥복싱 무대에 올라 51전 43승 8패의 놀라운 전적을 쌓으며 영화배우와 킥복싱 선수 생활을 겸업할 만큼 진정한 무술인이며 43승 중 32번의 KO승이 있을 만큼 주비리의 주먹과 발차기는 현역 선수들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주비리는 2003년 45세 최고령 나이로 프로 킥복싱 대회에 출전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홍가반 스턴트팀의 실질적인 에이스인 전가락이 감독한 황금형제의 악역으로 출연해 녹슬지 않은 액션 연기를 보여주었지만 황금형제 이후 영화계에서 잠정 은퇴했으며 지금은 캐나다에서 자신의 킥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며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